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승준, 오늘 경기 도움 말씀에 김지호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 근데 뭐 나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네. 아 저 안경 때문에. 네. KGC의 선발 명단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효준, 임태현, 김서울, 한가온, 황동현. 이에 맞서는 전자랜드 선발 명단입니다. 정한결, 박지환, 김민규, 방수혁, 박서호, 이은혁.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이 선수죠. 아, 네. 하지만 첫 슈팅은 에어볼로 득점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득점을 올리면서 초반에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블락샷 막혔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자, 앞쪽으로 길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지환의 득점. 자 지금 속공 지금 앞선 경기에서 한가운 선수죠. 가로챘고요. 끊어냈어요. 전우진 두 점 쉽게 올려놓습니다. 아, 가볍게 득점하는 전우진입니다. 네.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 초반 전우진 선수가 득점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진이죠. 전우진. 네. 다시 한번 올려놓습니다. 초반에 6득점을 몰아넣고 있어요. 지금도 공격 리바운드 따냈어요.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그렇죠. 혼전 상황. 네. 들어갑니다. 올려놨습니다. 쪽으로 길게 조현재. 아하. 에어볼 다시 한번 다리 조현재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두 점 깔끔합니다. 자 골인 플레이가 확실히 큰 따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피지컬로 이겨내면서 김민규 안쪽 투입 골 밑에서 두 점 깔끔합니다. 네. 김시원 자, 김민규 선수의 지금 신발 클립 전자랜드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 장면이었죠. 김민규 선수의 안쪽 패스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컷인 플레이 비슷하게 됐거든요. 네. 전자랜드가 오늘 속공 득점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걸로 봐서는 훈련이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반전 하프타임을 통해서 좀 더 작전을 잘 짜서 후반전에는 득점에 성공해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운 선수가 스피드도 있고요. 들어갔어요. 정효준의 오늘 경기 첫 득점 KGC 17. 네. 어쩔 수 없이 현장에 있는 관중분들은 크게 지고 있는 팀의 응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도 중계하는 입장. 우중관 두 명 사이. 지금 좋았어요.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정효준 빠르게 올라갑니다. 전자랜드 직접 레이업 연결. 네, 들어갑니다. 깔끔합니다. 김태원의 득점. 자 이렇게 속공 찬스만 노이테가 끊어냈습니다. 자 선택지를 빠르게 했어야 돼. 노이테 빨라요. 빠릅니다. 이번에는 노이테 레이업 득점 성공하죠. 압도적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자랜드는 이 좋은 기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체력 안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로 보여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